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가치부를 문제 오늘 2018학년도 3월 모의고사였고 이 질문 어려웠습니다. 순서 풀기 어려웠던 이유가 주어진 글본 다음에 그 다음 붙을 게좀 보이면 좋은데 얘는 사실 주어진 글에선 음악 얘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음악 얘기 하겠지 했는데 음악 얘기는 그냥 도입부에 불과했어. 진짜 주제는 따로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서 문제 또는 문장 위치 문제 이런 거는 주제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단서 이용하고 또는 연결사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내용까지 파악하면서 그냥 붙는 거 확인하면 돼. 즉, 붙일 수 있는 거 먼저 붙이는 거 중요하고요. 가볼게. 어떻게 푸는 건지. 주어진 걸 먼저 확인해 보니 음악이 나오긴 했죠. 음악은 특별화된, 특수화된 분야야. 학습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음악가에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뭔가 배우는 게 특수화돼. 뒤쪽 가서 보니까 while다음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동안도 있지만은 주어가 동사한 반면에가 있죠? 물어볼게요. 반면으로 쓰인 경우는 이런 거. while 다음에 여기 이제 새끼 주어, 새끼 동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진짜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럼 이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는 반면에 주어는 동사하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진짜 주어, 진짜 동사인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새끼 주어, 새끼 동사인 거야? 당연히 진짜 주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그냥 반대말로 밑밥 깐 거죠. 즉, 가볍게 넘어가야 돼. 가볍게 확인해 볼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대띠의 분이 무엇을? 사회 구성원들. 근데 어떤 구성원? Take part in. 참여하죠? 노래 부르는 것에 오로지 뭐로서? 큰 그룹의 멤버로서. 참여한 이 구성원들이 매일은 배울 수 있긴 해. 근데 무엇을? 그들 음악을 through imitation. 모방 통해서. 모방 통해서 배울 수 있긴 한데, 그 다음 가서 보니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뮤지션십, 바로 이런 음악가 된다는 것은 seen as 특별한 기술로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음악성은 보통은 requires, 요구하죠. 뭐를 요구해? 좀더 직접적인 그러한 학습을 요구하고 있대. 지시되어지고 규제된 이러한 학습을 요구한대. 주어진 걸딴건 몰라도 음악은 특수화된 학습 분야였고, 그리고 진짜 특수화된 걸 배우기 위해서 그냥 모방할 게 아니라 뭐 해야 한다? 규제된 러닝이 필요하다. 이 얘기 나왔고요. 그럼 얘 뒤에 붙을 수 있는 거한 개씩 확인할게요. 자, 먼저 A 보니까 어떤가요? A에 가서 보니 행동들인데 which are 성공적이야. 성공적이었던 행동들은 have persisted, 지속돼. 근데 무슨 형태로? 관습 형태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 다음에 while, 반면에 those, 이때 도즈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그 behaviors, 행동 되겠죠? 행동인데, which are 성공적이지 않은 그 행동들은 have suffered, 겪게 돼. 무엇을? 멸종 겪게 된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용이 너무 뜨죠. 주어진 글은 음악이 왜 특별한 학습 필요한 것인가? 이 얘기 나왔는데, A는 보니까 성공적이었던 행동은 관습이 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멸종된다. 아예 소재가 팡 튀어버리죠. 얘는 너무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잠깐 둘게. 좀 이상하니까 잠깐 A 둔 다음에 이제 B로 갑시다. B는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B를 보니 it may be added. 이때 is은 가져오고요. 뒤에 나온 대절이 진주어였던 건데 덧붙여질 수 있대. 즉, 앞에 나온 말에 자신이 대절을 덧붙여 보겠대. 그럼 대절이 뭔지 보니까 어떤 사회에서 한 개인이 배울 수 있죠? 근데 뭘 배울 수 있어? 오로지 작은 부분에 그의 문화 습관만 배울 수가 있대. 뭘 통해서? By free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시도하고 실패하는 거니까 시행착오의 뜻입니다. 그럼 보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는 뭐밖에 배울 수가 없다? 오로지 작은 부분만 배울 수가 있대. 왜 그러한지 for 뒤에 주어 동사. 이때 for는 때문에가 되겠죠? 왜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즉 시행착오의 방식으로는 그가 배울 것이기 때문이야. 오로지 그러한 습관인데 어떤 습관? which 뒤에 보니 가장 보상이 있어. 그에게, 그리고 그 언론, 혼자에게만 보상이 있는 그러한 습관을 배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작은 부분 외에는 배울 수가 없대. 자, B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어진 글 다음에 딱 붙는다는 느낌이 없긴 해. 왜냐면 주어진 글은 음악 얘기였으니까. 근데 못 붙을 건 없긴 하죠. 주어진 글은 음악도 있었지만 또 뭐도 있었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학습 요구되는 게 뭐가 있다? 규제된, 디렉티드된 학습 필요하다. 이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 B에 덧붙이는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은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배우는 방식은 시행착오만 통해서 배우면은 너무 조금밖에 배울 수가 없다. 이 얘기 나온 거죠. 근데 왜 조금밖에 배울 수 없는 거 하니? 본인이 시도한 다음에 본인 실패 통해서 배우는 것. 이거는 본인에게만
보상이 있는 행동을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건 배울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음악 얘기 안 나왔지만은 학습 얘기는 연결되고 있죠. 그럼 B는 가능은 하니까 잠깐 둔 다음에 마지막 C로 가볼게. 자, C를 보니 드디어 단서가 나와줬죠. C 없으면 풀기 힘들었으니 문제. 자, C를 보니까 search,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요. 그러한, 그러한 뜻이 나와있네. 고맙기실이 마구잡이시게. 그리고 그러한 이기적인 학습은 cannot be allowed, 허락될 수 없어. 사회에 의해서. 그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구잡이식과 이기적인 학습이 어디 있나 확인해야겠죠. 지금 그러한 이기적인 학습이라 가르칠 거 주어진 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예 없죠. 음악 같은 경우는 규제된 학습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규제 학습이 이기적인 거 아니죠. 안 되고요. A 어때? A도 마찬가지로 행동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학습이 아니죠. 게다가 뒤에 마찬가지 확인해 보니까 그가 단지 배울 수가 없는데 뭘 통해서? 모방 통해서. 모방 통해 배우는 거는 이기적인 학습이 아니었죠. 역시 붙을 수가 없고요. B 아까 보니까 끝에 뭐 나왔었어? B 끝에 시행착오 통해서 배우는 거는 조금밖에 배울 수가 없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는 어떤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학습을 시켜주긴 하지만은 그런 습관만 가르칠 수가 있고요. 어떤 습관인지 보니까 가장 보상이 있어. 누구에게? 그와 그리고 그 자신에게만 도움되는 학습이기 때문이래. 그럼 이게 바로 그와 그 자신에게만 도움되는 게 여기 있던 셀피시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마구잡이식인 게 바로 앞에 나왔던 트라이얼 앤 에러 얘가 되겠죠. 무조건 시도한 다음에 실패해보는 거. 마구잡이식의 학습은 B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딴 건 몰라도 B 다음에 C가 딱 붙는 건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얘 붙인 다음 보면은 답은 나온 거죠. 왜냐면 선지에 A, B, C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B, C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B, C, A 연결시켜서 확인만 하면 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주어진 글은 아까 음악이라는 것이 규제된 학습 필요하다 이 얘기 나왔었고요.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개인이 시행착오 통해 배우면은 본인에게만 이득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걸 배우게 돼.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C를 보니까 그러한, 즉 앞에 나왔던 그러한 시행착오 시계, 마구잡이 시계, 그리고 또 본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이기적인 학습, 그 학습은 cannot be, 허락될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그 다음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 그래서 개인은 뭐 해야 돼? 반드시 배워야 돼. 근데 뭐를? 행동을 배워야겠죠. 어떤 행동? which 뒤에 보니까 which is 규정되죠. 근데 어디에서? in the 문화에서. as 뭘로써? 올바른 것이고 아니면 최고의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사회 안에서 배울 필요가 있대.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은 물론 the result, 결과인데 어떤 결과? 학습 과정 결과 되겠죠. as carried, 전달된 거. 뭘 통해서? 이전 세대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행동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A가 보니까 아까 왜 나왔지 싶었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A의 행동인데 성공적이었던 행동은 당연히 존속되겠죠. 문화의 상태로서, 관습 상태로서. 반면에 행동들인데 위치되어 보니까 성공적이지 않은 그 행동들은 결국 멸종을 맞이하게 돼. 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보니 이러한 축적, 적응되었던 그 습관의 축적이 is passed on, 전달됩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그는 does not simply learn, 단지 배우지 못하죠. through, 모방 통해서. 어떻게 get along with in the world, 세계 안에서 어떻게 지낼지 모방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는 뭐 하게 돼? 문화에 동화되게 됩니다. 라고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C에 있는 그러한, 이거 이용 못했으면 틀리는 문제였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B와 C에 딱 붙어있죠. B가 C가 붙었고 서치 때문에 마지막에 C 뒷부분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그 행동, 그러한 행동이 바로 결과적으로 the result, 결과인데 어떤 결과인지 보니까 학습 과정 결과였고 그 과정은 바로 이전 세대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A까지 이어지죠. 그 행동이 전 세대에서 온 것이다. 이 말 나온 거기 때문에 B, C, A가 딱 붙는 구조가 돼가지고 답은 3번이구나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고 내용이 어려웠어도 단서 확인해서 문제 잘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